자, 모터브레인즈 오늘 차량 아우디 A6고요. 이 고객님도 테스트주행 필요 없다고 하는 걸 그냥 인도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주행을 또 장착 후에 하고 있고요. 이 차량 흡기에 탄 포인트 하나 들어갔고요. 몇 사이즈 들어갔죠? 64. 64 사이즈 하나 탄 포인트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8장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주행 나왔습니다. 지금 기술 대표가 오늘 운전을 해보고 있고요.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네. 장착 전에도 워낙 차 상태는 이게 아우디 A6 12년식이고 3000cc인데 장착 전에 타봤을 때도 연식에 비해서 차량 상태는 괜찮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고요. 기술 대표는 지금 운전을 하자마자 바로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1차적으로 하고요. 저희 제품을 장착을 하고 나면은 일단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차량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부드러워졌다라는 의미가 엑셀레이터를 덜 밟고 나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단은 차가 무리가 없이 잘 흘러간다라는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염두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탄력주행 좀 더 길어서 탄력주행도 좀 더 길어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과속을 해서 밟아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장착하고 고속이든 저속이든 중속이든 부하가 만에 0.001%의 부하도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저 위에서 유턴하시죠. 네. 유턴해서 이제 제가 운행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M이 아까 장착 전에는 1800, 1900에서 바뀌었는데 지금 거의 1600에서 기아 변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지그시 밟았을 때 1600, 그러니까 한 200에서 300이 RPM이 떨어졌고요. 제가 한번 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밟았는데 그냥 100km 이상 넘어가고요. 엑셀레이터 반응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지금 떴다가 살짝 밟을 때 튀어나가는 게 이게 고스트 알파 배기의 파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흡기에는 한 포인트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고객도 지금 두 대째입니다. 물론 중고차로 해가지고 지금 장착을 하는 부분인데 두 대째 하다 보니까 일단은 주행을 해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항속 주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스트 알파 배기도 타시면서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상간으로 계속 차에 이제 녹아들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고객님한테 차량 타보시고 어떻게 또 바뀌는 게 있는지 전화 리뷰를 꼭 받도록 할게요. 아우디 A6 12년식 연식치고는 차 상태가 너무 괜찮네요. 주행거리도 한 25만 뛴 차량인데 상태 괜찮은 걸 잘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힘이 많이 좋아진 게 저는 느껴지고요. 일단 고객도 바로 민감하신 분들은 웬만큼 타보면 정확하게 다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제품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타보시고 효과 모르시겠다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무서워서 못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분도 지금 고스트 알파 배기 8장 들어갔는데 글쎄요, 타보신 다음에 더 추가 장착을 하러 오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속에서도 탄력주행이 기가 막히네요. 이 차량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끄셔도 돼요. 네.